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출신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 성공을 부르는 자신감입니다. 언제나 앞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좋다. 능력이 있다면 분명 기회가 온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용감하게 자신을 드러내 타인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한다. 하버드의 정신은 항상 앞자리에 앉는다. 앞자리에 앉는 것은 사소하게 보이지만 내면의 힘의 크기를 반영한다.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데에는 이처럼 적극적인 어필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감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자신감은 행동력과 유기적으로 결합했을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자신감은 자만에 불과하며 이렇게 맹목적인 자신감은 공중누각과 같이 일격에도 무너져 내립니다. 전 콘돌리자 라이스 국방부 장관은 1970년대 미국의 인종차별 정책이 성행하던 때 부모님을 따라 워싱턴 백악관 견학을 갔다가 피부색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불이익이 누구에게든지 주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소년은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그녀는 목표를 이루었고 26세에 스탠포드 대학의 강사로 교단에 섰고 사상 최연소로 흑인 교무 주임이 되었습니다. 2000년 대선 때 부시의 책사로 그를 도왔고 결국 미국 국무장관에 임명되어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국무장관이자 해당 직위를 담당한 첫 흑인 여성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신의 마음을 묻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때문에 중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씁니다. 주관이 있는 사람도 다수가 의문을 제기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을 의심하다 포기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주관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움직이다가 결국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이기기 어려운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이고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것 또한 자신의 마음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긍정 등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선택을 믿고 주저없이 행동한다면 머지않아 성공의 빛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은 중요합니다. 나폴레옹에게 성공하고 싶다고 질문했을 때 당신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그리 부족해서야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불가능은 바보들의 단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히 가능한 일도 완전히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버드대 출신들처럼 우수해지고 싶다면 마음속으로 나는 할수 있다를 여러 번 되뇌라. 할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일을 대한다면 성공도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감의 힘입니다. 하버드대 출신의 심리학자가 자신의 못생긴 외모가 콤플렉스인 한 여성을 상대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꾸미지 않아 항상 단정치 않은 이 여성에게 당신은 정말 예뻐요. 당신은 정말 유능합니다. 오늘 참 잘하셨어요 등의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못생겼던 그녀가 예뻐진 것입니다. 열정적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구질구질함을 벗고 치장을 즐기게 되었고 어느새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은 바로 한층 강해진 그녀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고치려고 하는 시도는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100%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해야 합니다. 부족함을 숨기려 할 필요 없습니다. 성공한 케이스는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이며 열정적인 사람이 성공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직시하는 일종의 심리적 에너지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면 진짜 내면에서 자신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타이완의 유명화가 황메이리언은 출생 당시 의사의 실수로 대뇌신경을 다쳐 뇌성마비를 앓았습니다. 안면과 사지, 근육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쪽으로 비뚤어진 입에서는 자꾸만 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캘리포니아대의 예술학 박사를 취득하고 찬란한 자신의 삶을 그려냈습니다. 그 비결을 물었을 때 그녀는 저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나는 사랑스럽습니다. 둘째,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글도 쓸수 있습니다. 셋째, 내 다리는 길고 날씬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그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드리 헵번도 그의 완벽한 몸매 또 완벽한 소유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완벽한 미인의 아우라를 발산하는데 이는 스스로 자연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죠. 이중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그 외의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져야 기회를 만나면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성공의 문을 열어젖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괴테에게 용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지만 용기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서는 영업직 인턴으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사장의 주의사항을 주었는데 복도 끝방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규칙을 어기고 그곳에 들어갔고 다른 사람은 걱정했지만 그곳에서 가져온 쪽지를 사장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장은 그의 그를 영업부 팀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한발한발 앞으로 나가면 자신이 바라던 종착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성공의 문은 그저 닫혀 있을 뿐입니다. 마음속에 용기를 찾아 당신의 잠재의식이 분명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용감하게 달려가 문을 열어젖혀라. 드넓은 세상이 찬란하게 열린다. 야심의 기가 강인함을 결정한다. 성공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강렬한 야심이라고 합니다. 야심은 일종의 포부이며 성공을 향한 욕망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은 대통령이 되는 것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면접을 갔던 24세의 젊은이는 그를 거절하는 면접관에게 자신은 아무리 까다로운 일도 다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제너럴 모터스의 회장이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면접관은 그의 자신감을 보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32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로저 스미스입니다. 수십 년을 일하고도 아무런 성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야심이 없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심을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첫째, 항상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둘째, 조금은 높은 목표를 가져라. 스티브 잡스의 성공은 그의 개인적 능력과 원대한 목표, 성공을 향한 욕망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확신과 무슨 일이든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의지, 그리고 아무리 큰 성과를 거두었더라도 더 높은 곳을 향하는 도전 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보통 신약서적을 많이 읽는데 일반 서적을 가끔 읽거든요. 서점에 가서 요즘에 베스트셀러는 어떤 건가? 또 요즘에 경제에서 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가끔 이렇게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보는데 제가 이 하버드 출신들의 그 인생학에 대해서 또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쓰여진 이 책을 보면서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또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지난번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가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 기대하면서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